네, 이번에 이제 한 메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메리카노를 다양한 맛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네, 아메리카노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은 커피가 이제 기호 식품이다. 사실 그 기호 식품의 대명사 메뉴가 바로 아메리카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 미국 네. 노가 뭘까요? 뭡니까? 아니다. 네, 설마 그랬겠어요. 그래서 뭐 미국 군인, 네. 남자 군인. 그러니까 미국의 남자 군인들이 먹었던 커피라는 여기서 유래됐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에스프레소를 먹는데 너무 진해서 물을 달라. 그래서 물을 부어서 먹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나야? 그래서 미국 남자. 그래서 유래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노는 결국은 에스프레소가 너무 진하니 물을 부어서 먹는다 이건데, 근데 이 아메리카노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을 받고 에스프레소를 받으면 크레마가 있고 에스프레소 받고 물 받으면 크레마 없다.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를 저는 잘뭐 이해를 좀참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 에스프레소 받고 물을 천천히 부으면 크레마가 살아있거든요. 네네네네. 그쵸. 그거 물을 받고 에스프레소를 빨리 부으면 크레마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 우리 UCI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보다는 좀 맛의 포지션을 두고 좀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물을 받고 에스프레소를 받게 되면 아마 좀 강한 크레마가 위에 떠요. 네. 그래서 좀더 쓰다. 맨 처음 들어온 게 느껴진다. 맨 처음. 왜? 그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커피를 딱 받으면 처음부터 저어 먹지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마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온다. 위에 크레마가 있으니까 위에 먼저 들어오는 게 크레마가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커피를 받고 물을 빨리 부으면 다 섞여 버려요. 그렇죠. 그 섞여 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온다. 그래서 커피를 받고 물을 또 천천히 부으면 그 강한 크레마가 또 떠요. 떠죠. 그러면 또 쓰게 느껴진다. 네. 그러니까 결국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맛의 포지션을 두고 내가 좀더 쓴맛을 좀더 연출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부드러운 맛을 연출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커피 받고 물을 천천히 빨리 결정해주면 맛이 또 변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물을 받고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받고 에스프레소를 부을 때도 빨리 붓냐 천천히 붓냐에 따라서 맛이 또 차이 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또할수 있고, 그다음에 에스프레소로 만든 아메리카노, 리스트레토로 만든 아메리카노, 룽으로 만든 아메리카노, 그럼 또 맛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 어때요? 아메리카노에도 저는 뭐 제가 항상 그렇죠. 늘 수업할 때도 36가지가 맛을 연출을 합니다만, 그럼 어때요? 농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잔, 한 잔, 한잔 그렇죠. 반, 두잔또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께서 좀 다양한 어떤 아메리카노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동일한 물량의 커피 양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물을 먼저 받냐, 아니면 물을 나중에 붓냐에 따라서 맛이 차이 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다양한 맛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저는 이런 걸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뭐 아까 같이 단순하게 물 받고 에스프레소 받으면 크레마 있고 커피 받고 에스프레소 받으면 뭐 커피 받고 물을 부으면 크레마 없다 이런 단순한 그런 논리 말고 좀더 이제 좀더 다양한 폭넓게, 게. 왜 커피는 기호식품이라는 그게 걸맞게 그 기호식품이랑 걸맞는 거를 콜롬비아, 브라질, 온두라스, 과테말라 이렇게도 할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우리 매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재료를 갖고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걸 저는 많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메뉴도 지금 개발해서 우리 UCI에 있는 모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특히 우리가 1급을 또 하니까 이런 걸또 아신다면 또 현장을 가면 내가 설령 한 가지를 하더라도 어떤 고객이 왔을 때 얘기했을 때 100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회사는 또 워낙 아메리카노를 또 즐겨 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죠. 찾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입니다. 거품이 없는 카페라떼 제조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거품이 없는 카페라떼인 거죠. 그렇죠. 이게 생소할 수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사실 또 모르시기도 해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카페라떼에 거품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걸 또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없어도 되고. 된다. 뭐 그러니까 모든 재료라는 거는 주재료가 있잖아요, 주재료. 그렇죠. 그래서 카페라떼에는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주재료다. 단지 이 우유를 거품을 띄울 거냐 안 띄울 거냐는 그건 선택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그다음에 우유를 데운다.
거품 없이. 이제 이거 뭐 거품 없이 데운 거는 뭐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이때도 팁을 하나 드린다면 그냥 스팀 피처를 깊숙이 담그고 데우면 소음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후반에 가면 아주 갱음이 들리죠. 네. 예.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저희 이소은의 구석구석 커피에 제가 한번 또 이렇게 그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네. 데울 때 소리 소음을 적게 내는 방법.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한번 처음에 한번 할 때 디디직 소리를 낸 다음에 공기 살짝. 그렇죠. 네, 아주 살짝.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네. 거품이 아주 소량만 들어가고 소음을 조용히 네. 이렇게 거품 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때요? 이제 에스프레소 불을 부을 때 그냥 확 뽑으리면 그냥 확 뽑으리면 다 섞여 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좀 우리는 항상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상품의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때요? 부을 때는 이렇게 잔 벽으로 해서 잔 벽에다 부어 놓은 다음에 양 많이. 그러면 어때요? 약간 태국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아무도 이게 그 모양도 좋고 그다음에 너무 천천히 부게 되면 라떼는 유당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 단백질이 들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우리 아메리카노에서는 그 쓴맛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 라떼는 좀 고소한 맛이 특징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너무 천천히 붓게 되면 컵 딱 마실 때 써요. 크레마가 많이 살아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고소한 맛을 내려면 부어놓고 어떻게 해요? 많이 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떼를 만들 때도 내가 좀 더 고소한 맛을 연출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강한 쓴맛을 좀 더 연출할 것인가 따라주고 이 무유 붓는 속도도 바꿔주시면 그것이 아마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아메리카노 만드는 방법 중에 그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3번 문제입니다. 거품이 있는 카페라떼 제조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셔. 이건 뭐 너무나 다들 아실 거예요. 카푸치노 똑같겠죠. 그렇죠. 예. 카푸치노는 예. 똑같은 방법이니까 뭐 이걸 뭐 제가 카푸치노를 워낙 우리 영상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예. 그걸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이건 뭐 특별히 뭐 설명을 안 드려도 그렇죠. 예. 충분히 적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레마 안정시키기 위해서 푸어링하고 내가 전이 부어주면 되는 네. 거죠. 자, 4번 문제. 카페 라떼를 다양한 맛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메리카노 거의 저기 보니까 카페 라떼하고 아메리카노하고는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리스테또, 에스프레소, 룽고로 만들 수 있다. 뭐 이것도 참고로 제가 제 개인적인 통계조사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통계조사기보다는 제가 제 아는 돌을 통해서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리스테또. 또 그 40대 이상의 남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룽고로 만든 카페 라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라떼에서는 거품이 있는 카페 라떼, 거품이 없는 카페 라떼.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이소은의 구석구석 커피에서 영상도 한번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네. 특별 커피, 매운 카페 라떼, 네네네. 또 마늘 카페 라떼, 카레 카페 라떼 이렇게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고 캐러멜 카페 라떼, 헤즐넛 카페 라떼, 모카 카페 라떼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카페 라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들 참조하시면 참 응용하실 좋으실 테고 네.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카페 마끼아또의 제조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만든 방법을 얘기하라는 얘기인 거죠. 예. 카페 마끼아또입니다. 네, 많은 분이 또 그 마끼아또 그러니까 마끼아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마끼아또 그러면 캐러멜 이렇게 알고 계신 분 계신데 캐러멜과 마끼아또는 전혀 그렇죠. 연결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지고기와 김치찌개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김치찌개 돼지고기 넣었을 뿐이지. 그래서 마끼아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페 마끼아또, 라떼 마끼아또. 그래서 카페 마끼아또는 일명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네. 그러니까 배가 부를 때 진한 커피는 먹고 싶은데 부담스러울 때 우유 거품을 띄워서 먹는다. 좀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유 거품을 띄우는데 이거는 방법은 뭐 저도 이제 이태리 갔을 때 테스트를 이걸로 받았어요. 저는 그냥 이 스팀 피처로 그냥 부어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푸치노를 그러니까 카페 마끼아또를 카푸치노는 이 큰 잔에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잔에다가 직접 부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카페 마끼아또는 우유 거품만 올려요. 그렇죠. 에스프레소에다가. 네, 에스프레소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유까지 들어가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통적인 거는 에스프레소에 티스푼으로 떠서 올리면 됩니다. 우유 거품만. 네, 우유 거품만. 네. 그래서 이 원, 원이 안 깨지도록. 그래서 정 가운데에서 가는 다리는 크레마 에스프레소 보이게 가운데 동그랗게 뜨는 거.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제가 대회도 이 메뉴를 제가 해봤지만
정말 제대로 만든 사람이 많진 않아요. 이쁘게 동그랗게 만들기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급해요. 막 떠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 아주 이쁜 그 카페 마켓트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잔은 지금 도피오 잔이기 때문에 꼭 거품을 가득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잔은 싱글 잔이기 때문에 가득 줘야 되지만 요거는 이제 도피오 잔이기 때문에 항상 최종 커피 위에 한 1.5cm 정도 뜨게. 거품을. 네, 거품이 너무 많으면 커피 먹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 1.5cm 정도, 1.5나 한 2cm 정도 뜰 수 있도록 거품을 올려주면 아주 이쁜 카페 마키아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커피가 이 우유 거품 때문에 이제 얼룩져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마키아토란 말이 있는 거죠. 그쵸. 자, 6번 문제입니다. 라떼 마키아토의 제조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이번엔 이제 라떼 마키아토입니다. 예. 라떼 마키아토는 요즘 뭐 시중에서 파는 라떼 마키아토는 다 이제 섞여 넣는데 저는 라떼 마키아토는 라떼 우유. 네. 또 우유에다 마카인데 그 225ml 네네. 유리 글라스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 손잡이가 있는 유리 글라스. 그럼 왜 손잡이 있는 거 꼭 써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뜨거우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왜 잡기 힘들더라고요. 뜨거워서. 네. 네. 그래서 손잡이 있는 유리 글라스 사용하고 역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을 이제 사용해서 이 라떼 마키아토는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있잖아요. 아, 요 음식은 좀 짤 것이다. 네. 요 음식은 좀 더 매울 것이다. 네. 라는 걸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듯이 이 라떼 마키아토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달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꼭 시럽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좀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요거는 시럽을 넣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좀 더 반응이 좋은 메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시럽을 넣고 네. 그다음에 우유를 물론 이제 기술이 있다면 기술도 만드는 방법이 또 하겠지만 여러분께서 어때요? 선택은 여러분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유와 우유 거품을 잔에 한 절반 정도를 먼저 붓고 네. 그다음에 시럽과 우유를 같이 저어주는 거죠. 네네네. 그런 다음에 다시 우유를 나머지 0.5cm 잔에 비우고 채워주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커피 추출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래야 우유와 우유 거품이 분리가 돼요. 층 분리가 확연하게 좀 되는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네. 추출하는 동안에 분리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 어때요? 한 5cm 위에서 부어놓고 양 많이 부으면 가운데 띠가 생깁니다. 그래서 1:1:1 우유 1, 커피색 1, 거품 1 이렇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잘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메뉴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글을 보고 또 제 설명을 듣고도 참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저희들이 방송을 라떼 마키아토 방송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저희들이 또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그걸 또 같이 참고하시면서 제가 만든 이 레시피와 그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라떼 마키아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어쨌든 층 분리가 돼서 3단 이렇게 비주얼적인 측면이 보여지는데 이게 왜 그렇게 층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돼야 되는지 그냥 단지 비주얼적인 측면인 건지 물론 이제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뭐 라떼든 카푸치노를 만들기 위해서 유리잔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자동 머신 같은 경우 특히 네. 우유를 먼저 받아서 네. 이제 커피를 받게 되면 위에 떨어지니까 가운데 층이 졌어요. 네네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만들어졌지 않을까. 요즘 뭐 캡슐 머신 선전할 때는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 그런 게 모습이.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메뉴화 되어 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항상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표현합니다. 라떼 마키아토는 따로 국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밥을 먹을 때 국밥을 먹을 때하고 따로 국밥을 먹을 때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국밥에 국이랑 밥이랑 같이 있어서 나오는 거 하고 국만 나오고 밥이 따로 네, 있는 거 밥을 먹고 국을 먹을 때와 네. 밥을 떠서 국을 먹을 때와 밥을 국에 말아 먹을 때 느낌이 네, 다르죠. 영양분은 같고 그러니까 이 라떼 마키아토는 층이 있었을 때 그냥 마실 때 3가지 맛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들어올 때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따로 국밥도 원래는 보면 한 절반 정도 먹을 때까지는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죠. 밥 먹고 또 그러니까 딱 절반 있으면 말아 먹을. 그렇죠. 이것도 한 절반 정도 먹고 그렇죠. 나서 싹 섞어서 딱 그렇죠. 먹으면 네. 얼마나 맛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라떼 마키아 또 여기서 한번 웃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한번 던졌는데 이렇게 그냥 진행하면 웃고 가야지 이렇게.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웃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리를 시키는 이유가 단지 비주얼 측면이 아니라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실 때 다양하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느끼게 하기 위해서 더 층분리를 시킨다라고 또 생각하신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7번 라떼 마키아토를 다양한 맛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네. 이것도 뭐 어쩌면 마찬가지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카페라떼 설명할 때와 똑같이 결국은 어때요? 뭐 저는 뭐 늘 생각합니다. 김치찌개를 다양하게 먹는 방법은 참치 김치찌개, 그렇죠. 돼지고기 김치찌개, 네. 햄 김치찌개, 네. 꽁치 김치찌개 네. 이렇게 하듯이 네. 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어때요? 캐러멜 그럼 캐러멜도 하면 캐러멜 마키아토 그렇죠. 되고 바닐라 들어가면 바닐라 마키아토 되고 네. 초콜릿 들어가면 초코 마키아토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것을 첨가에 따라서 당연히. 다양하게 메뉴가 구성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커피를 하면서는 이수훈이는 요리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커피는 요리다. 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네. 요리사고 요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떤 걸 첨가했을 때 물론 상극인 걸 안 하지만 무엇이든 첨가했을 때 그 메뉴가 돋보인다면 저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어떤 메뉴를 만들 때 기획화되는 메뉴들 말고도 그럼요. 발사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시그니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네. 창의력 지수죠. 그렇죠. 그렇죠. 네. 8번 카푸치노의 제조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카푸치노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손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손쉽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다음에 이게 이제 180cc 잔인데요. 이 180cc 잔에 근데 이 180cc 잔을 쓰는 이유는 바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만들 때 그러니까 1회 제공량 이게 바로 요 잔인 180cc지 원샷을 바꾸죠. 그죠? 그 다음에 우유를 2 우유를 2를 붓고 그 다음에 거품을 3 나중에 올리면 1대 2대 3의 네. 카푸치노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이고 내가 좀 빨리 만들고 싶으면 직접 부어야겠죠. 네. 그럼 어때요? 한 10cm 높이에서 우리 카푸치노 만들듯이 부어주고 잔에 한 2cm 정도 만들어지면 어때요? 내려와서 많이 흰점이 많이. 생기면 양많이 부어주면 아마 그거 되겠죠. 네. 요거는 또 우리 저 영상을 엄청 제작을 해놔서 올려놨으니까 네. 요것도 또 링크를 띄워드리면 네. 그걸 보시면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문제입니다. 카푸치노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네. 저는 항상 이게 메뉴를 만들지만 제가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먹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식당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이거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물어보듯이. 저는 그래서 이 카푸치노도 굉장히 어떻게 즐기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항상 첫 번째는 그냥 먹을 수 있다. 그냥 먹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뿌린 다음에. 네. 거품만 묻어 떠서 먹는다. 그러고 나서 커피를 마신다. 세 번째는 설탕을 넣어서 뿌린 다음에 마신다. 네.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서 저어서 마신다. 그 다음에 시나몬을 뿌려서 마신다. 그 다음에 초코가루를 뿌려서 마신다. 뭐 이렇게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어떻게 첨가를 하고 설탕을 또 어떻게 붓냐에 따라서도 느껴지는 게 다르니까. 그렇게 해도 많죠. 향도 뭐 숯도 네. 넣어도 되고, 그죠? 맞습니다. 자, 10번. 카푸치노와 카페라떼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네. 일단 카푸치노와 카페라떼 차이를 굉장히 혼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강사님들 마찬가지고 저는 늘 항상 생각합니다. 카푸치노와 카페라떼 차이점은 김치찌개와 김치국의 차이다. 네. 그 김치찌개가 이꼬로 카푸치노, 김치국 이꼬로 카페라떼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유 양의 차이다. 네. 카푸치노는 커피 1, 우유 2. 기본이라면 라떼는 커피 1, 우유 4 또는 5 정도의 네. 비율. 대신에 카푸치노는 반드시 거품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라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네. 이것이 바로 네. 카푸치노와 카페라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준점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은 우유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동일한 커피 양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러면 쉽게 하면 카푸치노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우유가 들어갔다. 네. 이런 느낌이라면 카페라떼는 우유를 먹기 위해서 커피가 들어갔다. 그래서 카푸치노는 부드럽고 진하다. 네. 카페라떼는 부드럽고 고소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이런 차이점이 있는 네. 거죠. 우유의 차이 때문에 에스프레소에 느껴지는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